이제 내일부터 일개 신도시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일개 신도시 중에서 3년 안에 착공을 목표로 선도 지구가 선정될 예정인데요. 신도시별로 한 곳 이상 선정된다고는 하지만 많아도 두세 곳이다 보니까 이미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이 고물가 고금리 속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이 될지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움직임과 함께 정비사업 분위기도 살펴보시죠. 도시화경제 송승현 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송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1기 신도시 특별법, 요거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 내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에 이제 이거 된다, 안 된다 말도 많았고 결국 이게 통합 재건축이 아니면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송 대표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그렇죠. 지금 앞서서도 얘기한 것처럼 공사비나 금리 네. 이게 부담스럽다 보니까 네. 통합재건축이라는 거는 주변에 이렇게 단지하고 같이 이제 묶어서 예. 재건축을 하게 되는데 예. 아무래도 그럼 규모가 좀 커지겠죠. 예. 그러면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뭐 이런 분산적인 효과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은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통합재건축의 문제는 넓어진 만큼 다들 이제 이해관계가 좀 다르고 합의가 잘 안 나올 거 그렇죠. 예. 이끌어내기가 그 사업성은 올라가는데 이제 합의를 네. 이끌어내는데 좀 문제가 좀 생길 수 있겠죠. 그래도 1기 신도시가 이제 내일부터 시행되다 보니까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예, 조성된 지 20년 이상 되고 10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지역에 해당되는데 여기에 이제 그 특별법이 적용이 되게 된다라면은 안전진단이 이제 완화나 면제가 또 되게 되고요. 또 용적률이 그 상향이 되다 보니까 사업성이 커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용적률이 올라가고 이제 그 건폐율이 좀 넓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한층 올라갈 때마다 뭐 일조권에 대한 그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이 좀 발생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CG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층에서 35층, 그다음에 특별법을 적용해서 한 150% 정도를 더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면 45층까지 올라가겠죠. 근데 올라간 만큼 이제 그 햇빛을 받기가 좀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라 35층 정도가 가장 좀 이상적인 재건축 아니냐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통합적으로 재건축을 하게 된다라면은 학교라든지 도로 뭐 이런 것들을 배치들을 하면서 조금 더 단지의 그 쾌적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개선이 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요 특별법이 시행되는 곳에는 기대감이 좀 커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지금 이제 6월부터 정부가 재건축 선도지구를 선정하게 되는데 1개 신도시당 이제 한 곳을 선정하게 되고 규모가 큰 곳은 최대 이제 두 곳까지 선정을 하게 되는데 단지별로 지금 뭐 사활을 걸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지금 선도지구로 그 지정이 된다라면 예. 그 선도지구 보면 뭐 소위 그 혁신이라든지 발전을 통해서 또 거기에 걸맞게 인센티브나 또는 뭐 특별한 지원 뭐 이런 것들을 주게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선도지구로 지정이 되면 지금까지 그 개발을 못했던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네. 이런 뭐 기대감들 뭐 이런 것들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래 어차피 그거 할 거면은 선도지구로 되는 게 훨씬 유리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지원을 더 주민들 입장에서 예, 그렇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장점들을 갖고 있어서 주민들이 동의율을 그 끌어내는데 큰 도움이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동의는 한 80% 정도 돌파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 80% 돌파한 것을 토대로 해서 뭐 시행을 하게 된다면 이 공모 과정을 거쳐서 27년, 뭐 불과 한 3년밖에 안 남았죠. 그때 착공을 해서 한 3년 정도 공사를 하면은 첫 입주가 될 수 있는 거죠. 서울의 주요 재건축 단지들 보게 된다라면은 사실 뭐 사업들이 뭐 13년, 15년, 뭐 길게는 사업이 그 안 가서 뭐 그 지정되고 나서도 10년 되고 나서도 사업이 잘 안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사업 속도가 개선된다라는 거는 내가 빨리 입주를 할 수 있고 거기에 양질의 주택에 들어간다라는 건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선도지구로 지정이 되는 거에 대해서 좀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곳 이상 지정이 되는데 이상이라고는 얘기하지만 사실 많은 곳을 다 지정할 수는 없거든요. 거기에 이주 수요라든지 네. 전세 가격의 불안 네. 요인들 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보이는 것으로 그 분당이 한
9만 7천여 가구 정도가 되고 일산이 한 6만 9천여 가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그 개발을 통하게 된다라면 많은 주택 공급이 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용적률이 상승하는 만큼 사업성이 커지잖아요. 근데 이 용적률이라는 거는 공공의 것이기 때문에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뭐 민간으로 가진 않고 이 그 사업성을 토대서 개선된 사업성을 토대서 공공 비어분들이 증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택이라든지 주변에 이제 공공 시설이라든지 기반 시설 이런 것들에 내놓는 것들 때문에 이게 뭐 그 기여를 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그 추가적인 분담금 이런 것들은 일정 부분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특별법으로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어지는데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지금 서울 안에서 재건축하는 곳들은 뭐냐. 거기에는 왜 우리는 저기는 특별하게 재건축을 해주고 우리는 어떤 뭐 지금 그러니까요. 그 뭐 세금이라든지 예, 뭐 이런 것들 논란은 뭐 다 아니기 마련인데 그런 것들을 네.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예. 뭐 추가적인 분담금 외적으로 또 보면은 그 상승된 기여분 같은 경우에서도 좀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또 단지별로 또 서울하고 또 이런 일기 신도시하고의 그 차별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문제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말씀 주신 대로 뭔가 일기 신도시보다 사실 이제 서울 내 더 오래된 노후 도시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일기 신도시 특별법 논의 때부터 이제 형평성 논란이 일어왔던 거고 네. 일기 신도시 외에도 이제 요건이 충족된다라고 하면 노후 계획 도시 특별법 적용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지금 예. 그런 형평성 문제 때문에 사실 일기 신도시라고 얘기하는데 서울은 뭐 연기 신도시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아, 연기, 네. 제로기. 네, 연기 신도시라고 할 예. 정도로 더 오래된 지역이거든요. 지금 보면 이런 특별법을 적용을 하는데 이렇다 보니까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로는 강서구의 가양동하고 등촌동의 택지지구 이곳에도 이제 특별법을 좀 적용을 하겠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용적률 아까 그 특별로 적용을 해서 한 150%를 상향을 하게 된다면 서울 안에서 이제 그 진행되고 있는 일반 재건축보다는 유리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른 지역과의 그 형평성 맞추기 위해서 이런 특별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또 형평성 문제 말고도 또 특별법이 우후죽순으로 다 하다 보니까 이게 뭐 특별한 것 같지가 또 안 어져 버리니까 이게 과연 이게 뭐 특별법인지 뭐 보편법인지 정확하게는 이제 좀 모호하게 그러게요. 되는 그 경계에 들어섰다. 아예 차라리 이렇게 된다면 전국 단위로 봐서 어떤 노후 지역들이 있다 그러면 용적률을 좀 동일하게 해준다든지 뭐 적정 수준에 대해서 좀 맞춰줄 필요도 있다라고 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이쪽 일기 신도시 쪽만의 문제는 아닌데 네. 이 공사비 걱정이에요. 네.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착공 시작은 3기 신도시 인천 계양 같은 경우에 네. 사전 청약 때보다 공사비가 30%가량 올랐다. 네. 이제 뭐 청약에 당첨돼도 걱정인데. 네. 자 이제 선도지구 선정돼도 지금 같은 뭐 이런 식이라면은 나중에 또 분양가 부담 좀 더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럴 수 있죠. 지금 선도지구는 네. 뭐 그래도 여러 가지 지원을 받겠지만. 네, 그 뒤에 그 번호표 뽑고 기다리거나 너무 지쳐서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하려고 네, 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곳들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지금 2월 건설 공사비 지수가 154 정도가 나왔거든요. 2021년 1월이 118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공사비에 대한 그 전체적인 가격에 대한 지수인데 그때 대비했을 때 30%가 뛴 거예요. 공사비 부담이 커졌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네. 결국 이런 그 높아진 공사비를 부담을 하게 된다라면 결국 분양가가 올라가든지 예.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또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되는 예. 비용들이 증가할 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선도지구에 그 아까 사활을 거는 것처럼 여기 뭐 선도지구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 외적으로도 지금 뭐 여기저기 막 미사일 날라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중동 예, 예. 중동 사태 뭐 이런 것도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들 이런 인상에 대한 그러네요. 우려, 뭐 시멘트라든지 철강 뭐 유가 이런 것들의 불안 요인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또 뭐
그 국내에는 뭐 제로에너지를 인증하는 이런 의무화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제로에너지를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거기에 추가적인 그 공사비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중대재해처벌법도 강화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경영자 입장에서는 또 위축되기 때문에 사업을 또 적극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좀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 네. 좀 짚어볼게요. 지금 뭐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고 네. 매수 심리도 조금 살아나는 것 같고 뭐 하락세 보이던 통계 지표도 일부 네. 좀 상승 전환하는 모습인데 시장을 네. 그럼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모든 그 지수나 지표가 좀 상승 전환을 한 거는 뭐 분명한 분위기가 살아난다. 네, 분명한 네.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주택 가격에 대한 전망, 소비자 동향 지수 뭐 이게 이제 100일 정도가 나왔는데요. 0부터 200까지 있는데 100을 넘어선 게 굉장히 좀 의미가 좀 있다라고 봐야 돼요. 한 5개월 만에 돌파를 한 거고요. 이게 뭐 저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택을 바라보는 그 소비자들이 바라보는 지수인데 소비자들도 이 정도면은 그 전망을 그 상승에 들어갔다라고 점점 그 여러 그 조사들 뭐 이런 것들에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도 한 4천 건 정도가 지금 돌파한 그런 상황입니다. 2021년 8월이 한 4,065건 정도 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죠. 거의 뭐 한 2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4천 건을 못 하고 뭐 1천 건에서 2천 뭐 많게는 한 3천 후반 건까지 나왔는데 4천 건을 돌파한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매 가격에 대한 그 가격도 0.03%가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했을 때 상승을 했는데 5주 연속 지금 상승하고 있는 그 추세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분양시장 같은 경우도 청약 가점도 올라가고 있고 청약 경쟁률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분양 청약 시장이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좀 선행지수로 보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상당 부분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분양시장에서 그 분양 주택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내놓는 그 주택 사업 전망 지수 같은 경우도 90.3 정도 기록을 했는데 지난달 대비했을 때 한 20포인트 가까운 수준 정도까지 상승을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매매 가격, 소비자들이 보고 있는 그런 심리, 그다음에 주택 가격의 동향, 그다음에 거래량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개선이 되고 상승 전환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요 분양가 부문에서 또 이렇게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라는 네. 얘기인데요. 네. 이 서울에서도 지금 분양가 가장 높은 것하고 네. 낮은 것이 3.5배나 차이 난다. 네. 아, 이거 뭐 그냥 각자 형편에 맞게 살면 문제가 안 되는데 네. 그래도 그렇지 같은 서울인데 어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네. 지금 그 서울에는 포제스 한강이라고 그 워커힐 가다 보면 한강변에 붙어 있는 곳 거의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거기가 지금 평당 그 3.3제곱미터죠. 평당 와. 분양가가 1억 3천 정도가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1억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서대문구에 있는 경희궁 유보라가 한 3,900만 원 정도예요. 이게 한 3,900만 원도 낮지 않은 그런 수준인데 한 4천만 원인데 네. 네, 그게 더 흥미로운 거죠. 4천만 원 육박되는 그 가격도 부담스러운데 지금 포제스 한강이라는 곳, 저곳은 뭐 1억 한 4천만 원 가까운 수준까지도 도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요게 이제 비교해보면은, 한 3.5배 정도 되는 거고요. 또 수도권을 보면 판교도 한 3,300만 원. 지금 서울권하고 비슷한 상황이죠. 평택 푸르지오는 1,400만 원. 1,400만 원도 예전 대비했을 때 1,000만 원 이하로 분양하던 시기 대비했을 때, 1,400만 원까지 올라온 것도 대단한데, 거기에 그 가격 차이가 이 정도까지 난다라는 거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 그 같습니다. 근데 이게 주택의 질의 차이도 있겠지만 이제 주택의 질 같은 경우 상당히 그레이드가 어느 정도 올라왔거든요. 예. 이제는 주택의 품질보다도 어디에 입지하느냐에 따라서 분양 가격의 차이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한강에 입지를 하고 있냐, 도심권에 입지를 하고 있냐, 역세권에 입지를 하고 있냐 이런 거에 따라서 분양가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양가를 바라보고 어떤 내 집 마련 하시려는 분들에게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으로도 보여지는데 또 한편으로는 분양받은 사람들 안에서도 이런 양극화, 뭐 주택가격의 양극화뿐만 아니라 분양시장의 양극화들도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가성비가 좀 높은 주택을 매입하려고 한다라는 뭐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과연 가성비가 높은 건지 분양가가 높은지 이거는 좀 다르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와, 그러면 저기 포제스 저기에는 그냥 세탁기하고 건조기가 딱 놓여 있는 자리가 지가 이제 1억 3,770만 원짜리 위에 앉아서 차지하고 있구나. 아, 그렇죠. 뭐 냉장고하고 식탁하고요. 대단하네. 네. 아니, 이게 상황이 이러니까 사실 내 집 마련하려고 하시는 분들 뭐 상황 미루기보다는 좀 원하는 곳에 분양 받으려고 좀 서두르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은데. 네. 네. 지금 5월에도 이제 분양 시장 지금 보니까 서울 포함해서 지금 2만 가구 넘게 좀 분양 예정되어 있다면서요? 네,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잘 선택을 하시면은 좋은 내 집 마련이 될 수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사비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30%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국면인데 이게 쉽사리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뭐 분양 청약을 기다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주거지하고 좀 잘 맞고 본인이 생활하는 반경하고 잘 맞으면은 선택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 되는데요. 올해 주요 분양 단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성북구에 위치한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요것이 지금 일반 분양분이 한 718가구 정도 모집을 하고 있고요. 또 마포구에 위치한 마포자이 힐스테이트도 한 450가구 정도 분양을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천이라든지 오산시 그다음에 부산 뭐 이런 지역들도 뭐 용인 같은 경우는 한 1,600가구 그다음 부산 같은 경우도 한 뭐 900가구 뭐 400가구 뭐 요 정도 분양을 하고 있는데 지금 평균 경쟁률이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해서 대단지 같은 경우는 평균 경쟁률이 한 12대 1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평균 경쟁률이 높아졌다라는 거는 앞으로 어떤 뭐 다음 사업지 같은 경우는 분양 가격을 떨어뜨릴 요인 뭐 이런 것들로는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사업 시행을 하거나 개발 사업 하시는 분들이 분양 시장 앞에 있는 네. 단지들의 그 경쟁률이라든지 가격들을 보고 좀 분양 수립 뭐 분양 전략들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이번 달에 청약 개편을 하면서 관심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청약을 대기하는 수요자들이 커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나와 있는 그 주요 단지들 잘 보시고 본인의 그 자금 여력들 맞춰가지고 청약 노리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좀 분양가격이 좀 잘 안 맞는다 하면 그 주변 단지에 한 5년 이내 주택들 뭐 이런 것들하고도 같이 견주어 보면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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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